실례합니다. 저 여기 위에 고시원 주인이 누구예요? 난데 왜? 전 MBS 다큐멘터리 PD인데요. 고시원 사람들의 희망찾기라는 짧은 휴면 다큐를 만들고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전 여기 고시원에 사는 지바크라고 합니다. 오, 학생. 카메라 좀 받겠는데? 주인공 값이다. 촬영은 안 돼.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. 장흥에서 올라온 최고급 매생이야. 오, 오.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. 오, 끝내준다. 이거 진짜 제대로인데요? 우리 사장님은요, 원래 맛있는 거 공짜로 되게 잘 주세요. 맞아요. 좀 짱이에요. 이렇게 막 퍼주면 남는 게 있어요? 얘들은 괜찮아. 내 자식 같아서. 아무거나 줘도 잘 먹어. 그래서 이뻐. 완전 감동이다. 멋있으세요. 아이고, 뭘 이런 걸 가지고. 저것도 먹어봐. 저것도. 저것도. 맛있네. 자, 꿀잼. 도라지 무침. 아, 진짜 맛있다. 어, 시작한다. 사장님, 빨리요. 소리 좀 켜봐봐. 가수를 꿈꾸는 20살 지바코 씨. 아, 어쩌죠? 방이 너무 누추해서. 어, 어디야? 이 방이에요. 바코 씨는 고시원에 삽니다. 아, 화염파 잘 받는다. 아파트 CF 같죠? 보여주네. 월세 30만 원을 내고서야 겨우 얻은 두 평 반의 초라한 방. 저게 내 방인데? 어? 그러게? 왜 방이 바뀌었지? 쓰러져가는 건물은 위생 상태 또한 좋을 리 없습니다. 별거 아니야. 펌프질 몇 번 하면 금방 내려가는데 뭐. 주인 아저씨는 이들의 불편함을 알긴 하는 걸까요? 무슨 짓이야 저게? 이건 왜 모으시는 거예요? 다 쓸 데가 있어. 사장님,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얘들은 괜찮아. 아무거나 줘도 잘 먹어. 사장님, 설마? 왜? 누는 거 아니에요? 무슨 말도 안 돼. 저게 왜 그 입을 저렇게 됐어? 월세를 내기 힘든 바코 씨에게 주인 아저씨는 육체 노동을 강요합니다. 저것도. 안녕하십니까? 저것도. 저것도. 어린 학생인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난 내 나름의 룰이 있어. 그걸 지키며 사는 거지. 와, 핀집 찍이네. 저 여잔 악마야. 힘들어하는 바코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동병상련의 이웃 기자 씨뿐. 엄마야, 얼굴이 하얗게 떴네. 괜찮은데 왜요? 내가 저런 뜻으로 간 게 아니지 싶은데. 기자 씨가 서러운 눈물을 삼키는 동안 바코 씨의 여린 뺨을 타고 참고 참았던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립니다. 나 왜 저렇게 불쌍하게 나와요? 고시원의 이들에게 새해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. 저게 끝이? 사장님! 가세요. 정신 좀 차리소! 사장님! 사장님!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아, 그래서 정말 아니라니까요.